2021년 11월 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 본문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자 전체적으로 욥의 여섯 번째 항변입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자신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함께 공감해 주기는커녕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연하다고, 아니 이 고난보다 너의 죄가 더 크다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힘들어하며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 헛된 말로 재난과 번뇌를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었지요. 현재 겪는 고난이 너무 무거워 죽을 지경인데 그 어깨에 여러 개의 짐을 더 올리고 있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난 욥은 오히려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본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로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욥은 강한 세력을 가진 악인의 모습에 대해 말하는데 악인의 후손들은 굳건하고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매우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가축들은 날로 날로 번성하여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4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오만함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 우리에게서 떠나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15절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에 대한 욥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또한 친구들이나 개인적인 모임 구성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부러울 정도로 잘 삽니다. 또한 자녀들도 승승장구하여 배가 아플 정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악인들이 오늘 욥의 말처럼 잘 나가고 있고 갈수록 그 세력이 커지고 강해지는 형통함을 보게 되지요. 이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의인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수천 년 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악인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을 떠는데 왜 하나님은 멀리 서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예레미야는 왜 악한 자와 반역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듯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의 겁탈과 강포, 죄악과 패역이 행해지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의인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아니 지금도 의문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십일조도 잘 드리고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계속 가난에 허덕이며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고 자녀들도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친구나 친척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사업도 잘 되어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하게 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의인들이 달리는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견디고 버티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의 현실보다 말과의 경주나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은 큰 환난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과의 경주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며, 즉 보행자와의 경주조차 힘들다며 눈물 짓고 발목밖에 차지 않는 요단 강물에서도 허우적거리며 힘들어한다면 승리할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악인의 형통함과 행복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함께 있으려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의 칼로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의로운 믿음으로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그냥 두면 악인의 형통함 방향으로 자연스레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욥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들의 행복은 결코 그들 자신의 손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여도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며 그 행복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행복함의 기준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해 말한 이후 욥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선언하지요. 어쩌면 욥이 말하는 악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곧 변장된 악인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순간적인 형통함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에 대해 욥은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지요. 우리도 욥처럼 악인의 형통함이나 행복함, 악인의 계획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통함, 예수 안에서의 형통함, 말씀과 믿음 안에서의 행복함보다 세상 안에서의 형통함과 행복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회자와 장로가 되는 것이, 이 새벽 차가운 공기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혹시 세상의 형통함과 행복함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드러나게 보이는 악인의 계획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변장된 악인의 계획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더 큰 문제는 가면을 쓴 악인의 계획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행복함을 얻으려고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고난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순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연동의 문턱을 드나들며 주님께서 값진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의 부흥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즐거운 섬김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127주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순종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하여 일상생활의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문제가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 집중력과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군대와 유학,
결혼과 자녀 출산 등 많은 생각으로 갈등하는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그 길에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오늘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선하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법 그분의
지금.